다음 거 열렸네. 그러네. 아 귀찮다 그냥 다음 거 넘어갑시다. 우리 동영상도 안 올려. 대체 스리덤이 뭐야? 프리덤 건담까지는 아는데 스리덤이라고 따로 있는 거야? 모르겠다. 스리덤 건담이라고 따로 있는 거야? 그치 않을까? 스트라이크 프리덤이라고 해서 스리덤이야? 프리덤 건담이 스트라이크 프리덤 아니야? 다른 거예요. 똑같은 거잖아. 프리덤은 드라곤 같다고? 아... 하긴 날개에서 그냥 빗나가는 거지. 차이구나. 경험만. 괜찮아. 난 개인적으로 스트라이크가 더 좋다고 생각해. 쏘라먹었어. 쏘라먹었나? 멋있다. 깜짝이야 보여. 잠깐만. 가타이노가 来たぞ. 오. 나타레. 내가 사실 저거는 데스티니를 안 봐가지고 잘 모르겠어. 시드는. 아, 시드 보고 실망해서 데스티니를 못 보겠더라. 이거 아주 일단 나발라로 쓰러 쓰러져. 저거다. 아 출격 신나. 별로 볼 필요는 없는 것 같아. 아 이게 뭔가. 야 시드 마지막에 그거 탈생은 안 돼. 그거 보고 아 이게 뭐야 이게 말이 돼? 이건 전쟁이라고. 그나마 일반 건담일 때는 초반에는 좀 밝기도 하고 한 3명 정도 이기고 뭐 이 정도니까 3, 4명 이기고 이 정도니까 근데 유 건담 가서는 좀 불쌍이긴 하지. 판넬이 워낙 신대령이었고 사이코 플레이 때문에 그것도 제가 넘겨준 거긴 한데 뭐랄까 그래도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다. 오케이! 대기 세미스! 탈생 안 하는 거 노리고 이 임펄스랑 싸우다가 프리덤 틀린다고. 그래서 딴 게 나오는 거야? 아, 그래서 스트라이크 프리덤으로 갈아탔나요? 가만히 뒤에 사람은. 데스티니 봤어? 데스티니 대충. 내가 직접 뽑아야 어떻게 공략으로 본 거야. 근데 기억이 안 나지. 뭐, 시다. 시드는 난 솔직히 괜찮아. 마지막에 보면은 그냥 프리덤 타고 막 그 뭐지 날개에서 레이저빔 나가는 걸로 그냥 애들 다 쓸어버리고 막 그래. 솔직히 중반까지도 재밌어. 중반까지도 아니야. 초반에만 좀 곤란한 거 같고. 주인공은 은근 찌질해. 이거요? 되게 화가 나.
누가 보이지? 이게 대함도. 어, 대함도. 레이저 대함도. 30회 엄청 낮은데. 대함도 이쁘죠? 나는 사용하는 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 대함도 싸우는 것도 약간 나중에 이렇게 딱 붙여가지고 창처럼 써서 아론다이크 데스티니의 큰범 그 몸체 막 갑옷 다 합쳐가지고 컵 덤벼는 애 말하는 건가? 막 몸체 갑옷들 합쳐가지고 막 덤벼는 애 있잖아. 했을 때 아니, 저런 거라도 연출해도 좀 끝내주면 좋은 것 같아요. 자, 또 뭐 있는데? 갑바가 다 합쳐가지고 엄청 큰 건 되는 거? 이게 아마 시드 시리즈일 텐데? 아닌가? 철같이 되어있는 그 거. 박 드라군. 저 개인적으로는 솔직히 더블 제파도 좀 화려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어서 건담 치고 너무 화려하다. 그러니까 더블 제트도 화려하다는 생각하는 거야. 화려하면 오히려 더 훌륭한 것 같아. 추박하는 거. 뭐랄까. 일단 건담 컴퓨 자체가 그런 거라 좀 거리가 좀 있어. 전투기 수준도 아니야. 사실 전투기는 몸이란 거지. 에프라기보다 A? 어택기? 공격기 정도 수준의 작은 기체들인데 너무 화려해. 진짜 레이싱들, 애프터폴 레이싱들은 너무 화려해. 그런 맛 때문에 못 보겠어. 나도 그런 것 때문에 인식하는 게 약해야 돼. 그러니까 일정 이하로 너무 맞으면은 뭔가 병과가 안 맞잖아. 사실 보병급이잖아 여기 수출하는 거. 우주에서는 오 귀엽다. 저 보는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지? 공간다는? 대학가. 아 빌드 파이트에서 나온 거고. 좀 귀엽. 좀 귀엽긴 해. 진짜. 빔 리본. 빔리본은 뭐죠? 고막 제가 쓰는 건가 봐. 오. 오! 멋있다 이거. 오! 등장신이 멋있어. 유단 쓴나요? 아 맞아. 시드에서 그 레이저빔 차지 스타일인 것도 되게 마음에 안 들었어. 아, 행룡갑 쓰라고.
간다고 그렇기 때문에 더 조심히 싸워야 되는 그런 그 뭐지 리스크가 있는데. 똑똑똑 소리. 빨리 스토리를 깨자. 오, 미션 컴플릿. 오, 다행이다. 큰일 났어. 오, 말 건다. 日本人ファイター同士が海を越えて決勝を争う。この大会は出場資格が問われないため、様々なファイターが参加するが、なんと大会史上初めて外国人ファイター同士が決勝を争うこととなった。30分に及ぶ激しいバトルの末、優勝はロクト選手が勝ち取った。惜しくも敗れたミサ選手は、先日開催されたガンプラバトルジャパンカップ優勝チームメンバー。 お、出演の萩野はね。決勝戦だって。すごいわね。ロクト先輩と張り合うって結構すげえぞ。男子3日合わさればっか。こいつは女だけど帰るの楽しみだな。